자, 이 넷 중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마다 뭐 여기 시청자분들마다 조금 평가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순신이 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명량의 전에 이순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이임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공이 들어오더라도 배트를 휘둘러야 된다. 아, 뭔가 굉장히 막 이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요거 요게 막 기사화가 엄청 됐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당에서는 뭘 요구했나요? 구원투수가 돼달라. 예, 지금 급한 불을 좀 꺼달라. 마운드에 올라서 구원투수가 돼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인은 타석에 서겠대요. 한방 홈런을 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평생을 특히 검사부터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본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왔어요. 그게 피의자가 됐든 아니면 야당이 됐든 법사위원이든 누가 됐든 상대방의 약점을 흡입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그걸로 스타덤에 올라서 보수의 1위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갑자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성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변해요. 이재명 대표도 안 변해요. 변하면은 죽는 날이에요. 그날 갑자기 죽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이 공격적인 태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불난거 지금 뭐 실점 위기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본인은 득점을 더 올리겠다 홈런을 치겠다고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거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연말에 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선임된 거 보셨어요? 절반은 예,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영입한 사람들, 김경률 회계사, 뭐 박은식, 뭐 호남과 무슨 뭐 연대 뭐 대표 그 의사 하신 분들 대부분 다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절반을 포진했습니다. 자, 비대위원 그 김경률 회계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면도 있고요. 뭐 딱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또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은 김경률 회계사가 정말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어울릴까요? 저는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은 민주당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같은 사람도 우리가 비대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드디어 민주당이 이제 이를테면 팬덤 정치도 청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청산을 하고 달라지려고 하나? 라고 중도층 물론 강성 지지층을 싫어하겠지만 뭐 이런 게 서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김경률을 데려다가 어디다 쓰려고? 지금보다 더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잘 까게? 그러면은 갑자기 중도표가 돌아오나?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냐면은 갑자기 국방부에서 지금 그 정훈 교재라고 하죠. 그 정군 장병 그 교재에 독도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를 분쟁 지역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니,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자국의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를 국방부가 심지어는 그거를 그 분쟁 지역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생각구열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분쟁 지역에 있잖아요. 일본은 거기를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국 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쿠릴열도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분쟁 지역이야? 일본이 여기는 분쟁 지역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독도 한 번도 우리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국방부가 갑자기 여기는 분쟁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 좋아하지. 사법재판소에 빨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재판소에 가야 된다라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이면은 뭘 해야 되느냐. 반성과 성찰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재명을 더 잘 깐다고 민주당을 586을 공격한다고 국민의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중도층은 지금 그런 거에 화가 나 있어요. 이 정부에. 왜 홍범도 흉상을 옮겼느냐.
왜 박정훈 대령이 지금 수사를 했던 사람이 왜 지금 억압 항명이라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기타 등등, 왜 김건희 특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왜서 아무런 수사도 안 받고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금 재판받은 지 1년이 됐는데 왜 기소조차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검찰이 불기소하면 되잖아요. 죄가 없다. 한동훈 장관이 그때 법무부 장관 때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결론 내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대선 후보로서는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매력이 있지만은 지금은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본인이 10대 2로 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홈런을 치겠다고 하는데 말로 홈런을 쳐도 10대 6이에요. 뒤에 주자들이 다 계속 안타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팀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나? 그것도 다 이재명 까기로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화려하게 받고 등장을 했지만은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올해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총선 구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모로 국민의힘이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소장의 발언은 조금 문제가 되는 아니 그분이 NL 주사파였어요. NL 주사파였다가 운동권대 나쁜 놈들 주사파 나쁜 놈들 해서 전향을 했어. 그리고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가 중퇴한 다음에 무슨 문과대로 갔더라고. 이 양반 아주 이력이 특이한 양반. 운동권 하다가 이제 뭐 전향한 양반인데 제가 한 거는 국민의힘 막 이런 데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좌파 뿌락진가? 왜 그런 발언을 하지? 농담으로라도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금기사항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든 그거는 큰일 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지금 삐걱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암울해. 올해 4월 총선 이후에 황교안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안 걸을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고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6.29 선언 얘기를 해요. 한동훈은 6.29 선언을 하는 그런 자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자 일단은 노태우와 전두환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는 옛날에는 친구였지만 사실은 상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6.29 선언은 사실은 노태우가 발표는 했지만은 전두환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전두환은 자기가 장기 집권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걸 한 거거든요. 6.29 선언을. 그래서 노태우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87년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2년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끔찍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직도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두환이 82년도에 6.29 선언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집권 2년 차에 무슨 6.29 선언을 합니까? 집권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 거는 벌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사 동일체거든. 검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올해 저는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을 거의 90%로 봅니다. 일단은 당의 어떤 절대적인 의원의 숫자에서 1당이 못 될 가능성.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110석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작년 2020년에 총선 끝났을 때 103석이었고 그거보다는 민주당 하는 꼴이 너무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다수당이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쓸 것이다.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이 되시니 총선 전까지? 이준석과 한동훈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관심 없다. 죄송합니다. 관심 진짜 많어. 맨날 뭐라고, 이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고,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 뭐, 게임은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세대, 뭐, 포이론, 뭐, 갈라치기다. 뭐, 너는 그러면 세대 포이론 같은 전략이라도 있냐,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주적 관계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주적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그리고 누구냐? 여기는 주적이.
주적이 표면상으로는 윤석열, 왜냐면 반윤이니까. 하지만은 나는 미래로 가겠다 선언을 했어.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싸운다고 본인의 표가 더 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어. 다만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은 뭐냐면은 내 선명성이 드러난다라고 둘 다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소소하게 말다툼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차기의 대권에 아, 두 사람 다 가능성이 있는데 차기의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됐을 때 그거를 재건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본인의 노선 경쟁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계속 뭔가 한마디 하면 또 티격태격되고 이런 게 아마 4월 달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석이. 준석이로 가자. 싸가지맨 이준석. 예. 최근에 신당 창당 탈당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을 했죠. 왜 마포 참숯갈비에서 하셨는지, 상계동에 있는 그거는 뭐 본인이 거기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고 12년 정치를 한 곳이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양당의 정치권에서 특히 의회에서의 기득권은 어느 정도냐면은 양당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 미만이에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지난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94.5%였어요.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그 정도로 다른 정당, 정의당이 됐든 아니면 제3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국회의원이 돼서 의회로 진출하는 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준석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은 이거는 이준석이 원해서 간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준석은 어쩔 수 없이 간 길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낸 거거든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러면서 찍어냈잖아요. 이준석의 성정상 이거를 버틸 수가 없고 가장 문제는 신뢰가 없어요. 이준석이 계속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두구역이에요, 진짜.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오전에 결정했다가 오후에 뒤집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측근들도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 찍어낼 때 그거였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당에서 자살 특공 되냐 최춘식 의원이 얘기하고 막 김기현 옹호하고 했을 때는 용산 쪽에서 시그널은 김기현 체제로 간다였거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거야. 그 박성민 의원, 그 울산에 있는 박성민 의원, 그 시의원부터 한 분, 그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 아카 술친구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윤심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죠? 해외 순방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 갔을 때 20번 전화 통화했다. 막 주변에 자랑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김기현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김기현이 날라갔어.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식으로 정치를 막 하고 양도구역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준석은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통합선대위원장을 준다, 뭐 공천자리를 준다, 이거는 이준석이 주장하는 바죠. 거기 사퇴하는 그 뭐 선언문에서. 그때 이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본인의 길을 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은 개혁보수를 살려보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올해 전망은 사실은 그렇게 난 밝지 않다고 봐. 왜냐하면은 신당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은 1로 3김 빼놓고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성공한 신당은 누굽니까? 신망입니다. 저를 잊으시다니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38석을 했단 말이야, 무려. 국민의당을 가지고. 이게 제3당이 가져왔던 역대 최고의 성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도가 없으면, 지역을 먹지 않으면 그 정도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지금 지역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주의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가져오면은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공천 학살이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이삭줍기를 통해서 대구 지역을 좀 뚫어보겠다, 이런 대구 경북 뚫어보겠다라는 건데, 그래봤자 많아봤자 대여섯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은 비례로 가져오는 정당 의석수 다 합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0석을 넘기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38석을 넘겨야지 성공이지. 사람들은 최소한 교섭단체 20석은 넘겨야지 성공이지라는 잣대를 들이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하지만은 이준석한테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젊어요. 지금 40살이 안 됐어요. 이제 윤석열 나이로 이제 39이 됐어요. 이준석이.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60이 안 돼. 앞으로 이준석의 시간은 다시 올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국민의힘하고 해가지고 당을 접수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다른 정치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안철수를 뛰어넘기 힘들어. 안철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